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내갈긴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가 치우겠습니다. 참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참 고맙고 참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여러분 한 2, 3년 정도 터울을 살짝 빗겨나간 586 운동권 출신들이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범한 잘못을 사죄하고 586 운동권 전체가 매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588명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그런 모임을 결성을 했네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운동권 588명의 진심 어린 반성문이 78주년 8.25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운동권 588명의 반성문. 성공의 성당 앞에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권들이 자식들이 대개 30대 초반, 20대 말 정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벌렸던 잔치판을 우리가 설거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588명의 맹의로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동지의 결성 기자회견.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는데 여기 이제 발기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588명의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쓰레기를 치우겠다. 참 훌륭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참 만나기 힘든 책임지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우선돼야 될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겠습니까? 광복절날 588명의 과거의 586 운동권 출신들이 결성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향이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86 운동권들이 여러분들 정치권에 진입해가지고 부정부패 사건의 연류가 되거나 조국처럼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작은 사건, 사소한 사건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이자 기둥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문재인이 당선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586 운동권 중진들이 뭘 해왔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날개를 달고 여러분 활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떠오른 것이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동지회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가장 큰 쓰레기가 공직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과연 민주화 운동 동지회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출범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모모한 그런 단체나 모임들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이 쓰레기를 여러분들 치워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참 희극적인 면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면입니다.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이익에 따라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다 왜곡하는 겁니다.
586이 주축이 된 민주화운동 동지애가 치워야 될 첫 번째 쓰레기는 4.15 총선에서 양정철과 이건영 이런 자들의 이름들 주도했던 선관위와 공모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화하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양심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죽어버린 겁니다. 미래 세대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선거 부정 사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대통령도 침묵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예, 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겠다는데 진짜 이 양반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초심이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선거 사기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7번이나 벌리는 그런 무도한 인간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거론하겠냐야. 그 문제를 민경우 씨나 함운경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하겠냐야. 옛날에 여러분들 586 운동권의 주축들이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연류가 돼 있을 건데 오래된 인연을 다 끊고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화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기 오늘 보니까 이기정 씨가 1980년에 두 차례 투옥됐던 분인데 끝없이 추락하는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예. 민주화 운동의 명예가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골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골로 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선거 부정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대한민국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다 은폐하고 대통령도 뭐죠? 권력의 정점까지 올렸으면 다 입 다물고 그 똘똘한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 싹 다물고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파주경찰서는 뭉개고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대학 교수님은 예? 뭐 정교모와 같은 단체에서 좀 목소리를 내지만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 되는데 요즘은 좀 떠나떠마죠. 어느 작가가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합니까? 어제가 8.25 광복절인데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광복의 의미라는 것은 한민족 역사를 우리가 5천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5천년 역사에서 모든 역사 전편에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던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은 뭘 뜻합니까? 자유민을 다시 예, 노예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연히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제쳐놓고 선거 부정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에 대통령도 협조하고 법무부 장관도 협조하고 검찰총장도 협조하고 경찰도 협조하고 검찰도 협조하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예, 목숨 걸고 협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까? 나는 노예 상태에서 못 삽니다. 나는 그런 불의를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떠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은 볼 수 없도록 하고 숨기고 댓글은 달리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몇 군데나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여러분들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나라가 다음에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더라도 예, 뭐 그렇게 불평할 거 없는 겁니다.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부역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협조했거나 그렇게 했을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588명의 민주화운동 동지애가 첫 번째 치워야 될 쓰레기가 바로 부정선거 쓰레기다. 586이 주도한 부정선거 쓰레기를
제대로 치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다 인연이 뭐 이리저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그것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억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선거 부정이 이렇게 만연해도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사망한 사회인 겁니다. 그 비용을 치를 겁니다. 안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나라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 문제를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배포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읽는 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런 부분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